하이 에브리원, 고니지와. 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월드와고제입니다. 오늘도 토익 공부를 하겠습니다. 토익 공부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우리는 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감. 토익은 리듬이다. 리듬. 자, 그러면은 이제 토익 먼저 파트 1. 자,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답을 고르는 이제 유형이죠.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 자, 이거는 무슨 뭐 여기는 이제 도로인 것 같아요. 여기 차도 좀 보이죠? 자, 나무, 트리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무슨 특징이 있는 그런 사진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standing in a line. B. Some people are walking on a dirt road. C. Some people are playing golf. D. Some people are riding bicycles. 자, 답잘 골랐나요? 보겠습니다. A. Some people are standing in a line. 자, 몇몇 사람이 줄서 있다. 줄서 있는 것 같진 않죠? 이게 줄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줄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은 아니에요. 자, A 틀렸고, B. Some people are walking on a dirt. 자, dirt road. 자, 여기 이게 이제 자, dirt road. 이거 딱 보면은 더러운 길? 더러운 길. 이거 아 근데 이거 길이 깨끗해 보이는데? 아, 여기서는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dirt road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포장 도로. 비포장 도로. 그래서 이 지금 요 1번 같은 경우는 마치 뭐 파트 6나 파트 7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더트 로드. 자, 비포장 도로인데 도장이라고 해버렸네. 도로. 답이 B입니다. B. 그리고 C. Some people are playing golf. 그 골프 친다. 틀렸고. Some people are riding bicycle. 자전거 타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답이 B입니다. B.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 사진은 지금 야외에서 야외에서 뭐 딱히 뭐 사람도 없고 뭐 트리가 좀 보이죠, 트리? 트리가 좀 보여. 이거는 진짜 진짜 특징이 없네요. 아무것도 뭐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물이 아주 특징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two.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wo in your test book. A. The bridge is made of wood. B. The fence is made of wire. C. The sidewalk is clean and flat. D. The grass is long. 자, 좀이 사진 자체가 애매해서 지문도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A. The bridge is made of wood. 다리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다리가. 근데 지금 다리가 있나요? 이게 다리인가? 사진으로 봐서는 다리가 아니라 보도 같은데. 아무튼, 자, A는 답이 아닙니다. B. The fence is made of wire. 울타리가 철조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쵸. 아닌 것 같죠? 와이어로 만들어진 거는 아닌 것 같고. C. The sidewalk is clean and flat. 자, 보도가 깨끗하고 평평하다. 맞죠? 이게 이제 이게 보도죠, 이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It's clean and flat. 답이 C입니다. C. The grass is long. 잔디가 길다. 잔디가. 아, 잔디는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C가 되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요즘 사람들이, 이거 무슨 도복 같은데, 도복? 자, 도복 입은 사람들이 걷고 있죠? 뭐 행진한다고 봐도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경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자, 좀 특징이 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thre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performing a routine. B. They are wearing uniforms. C. They are holding signs. D. They are swimming in the pool. 잘 들어보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A. They are performing a routine. 자, they are performing a routine.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루틴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틴은 어떤 그 반복적인 행위. 뭐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무슨 뭐 공연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이제 일단 퍼포밍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연에서 하는 행위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죠. 공연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A는 답이 아니고 B. They are wearing a uniform. B가 답이죠. 자, 다 유니폼 입고 있죠. 도복. 답이 B입니다. C. They are holding a sign. 팻말을 들고 있다. 그건 아니고. D. They are swimming in a pool. 이거는 완전히 아니죠. 그래서 답이 B가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4번은, 자, 무슨 아이 같죠? 아이가, 돌 위에 있네요. 이것도 돌, 스톤 위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 boy is throwing a ball. B. The man is inflating a bicycle tire. C. The girl is standing on top of a large rock. D. The woman is pushing a baby stroller.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The boy is throwing a ball. 자, 남자애가 공을 던지고 있다. 공을 던지는 것 같지는 않죠. 공을 던지려면은 이제 그 팔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B. The man is inflating a bicycle tire. 자, 남자가 타이어 바람을 넣고 있다. 여기에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좀 자주 접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inflating. 요거는 이제 그 공기나 가스로 부풀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inflating. 그래서 이제 그 타이어 바람 넣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C. The girl is standing on top of a large rock. 이게 답이죠? 자, standing. 자, 소녀가 standing 서 있다. On top of. 그러니까 큰 바위 위에 서 있다. 답이고. D. The woman is pushing a baby stroller. 틀렸죠? 스트롤러. 유모차.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유모차.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그 야외 공연하는 것 같아요. 이거 관람석이죠, 관람석. 그러니까 야외 공연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수중 공연이 아닐까, 무슨 돌고래라든지 그런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re is a surfer on the water. B. The first few rows of seats are empty. C. The boat is on the water. D. The pool is empty. 자, 지금 이거 그 읽은 이제 그 성우가 영국에서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조금 그 미국 발음하고 좀 다르죠.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하고 좀 다릅니다. 방금은 이제 영국 주로 이제 저희 그 어학원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녹음을 하는데 영국 분도 좀 계세요. 방금 그 영국 분 이름이 크리스타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본을 보겠습니다. A. There is a surfer on the water. 서퍼. 자, 서퍼가 있다. 서퍼가 한 명이네요. 자, 서퍼 한 명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서퍼는 파동. 아, 그 보기 이 동굴에네. 돌고래고. 자, A 틀렸고. B. The first few row
of seats are empty. 관람석 앞줄에 몇 줄이 비어 있다. 지금 여기 비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답이 B입니다. B. B고. See, the boat is on the water. 자, 보트가 물 위에 있다. 틀렸고. The pool is empty. 수영장 비어 틀렸죠? 그래서 답이 B입니다. B. 자,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